2020 시즌 KPGA 코리안 투어 출전권이 걸린 퀄리파잉 토너먼트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됐습니다. 최종일 거센 바람과 추위로 언더파를 적어낸 선수가 단 3명에 그칠 만큼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는데요. 이창호 선수가 공동 14위로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. 네, 이제 올해는 좀 물론 통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좀 마음을 비우고 치니까 아무래도 뭐 원했던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퀄리파잉 토너먼트 1위는 최종 합계 6 언더파를 기록한 김근태 선수가 차지했습니다. 일단 제가 우승을 목표로 여기 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승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이거보다 정말 진짜 기분 좋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